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, 좀 중요한 손님을 좀 모셨습니다. 그동안 이제 제가 그 커피 타임 때 너무 그좀 이게 심심했죠. 또 이 제 카드가 매달 빵 할인 쿠폰을 줍니다. 그래서 빵 할인 쿠폰이 그 2만 원 이상 결제 시 5천 원 할인, 그다음에 12,000원 이상 결제 시 2천 원 할인을 이렇게 줘요. 그래서 제가 5천 원 할인을 받기 위해 2만 원을 질렀습니다. 빵을 2만 원어치를, 예, 빵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5천 원 할인 받겠답시고 2만 원을 질렀다.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빵들을 일단은 이렇게 여러 종류를 샀습니다. 아, 향기가 정말 세다 세. 아, 향기가 아주 좋아. 제가 오늘 이제 파리바게트에서 샀을 때, 얘가 빵 중에서 좀 작은 빵 중에서 좀 비쌌던 빵이에요. 비싼 거니까 먼저 먹겠습니다. 뭔가 몸에 좋은 걸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. 막 그런 거 있잖아. 만약에 이제 포장지가 없었어. 근데 누가 이걸 내놨어. 아, 어디 저기 그 현대백화점 그 명품관에서 그 약간 휴식을 이렇게 취할 때 이제 그 직원들이 와요. 그 고객님 커피 드릴까요? 그럼 아메리카노 아무거나 주세요. 네, 이러고.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간식을 이렇게 내올 때 VIP들을 위한 간식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고급스러운 맛이 나. 불고기판! 아니 나 불고기 좋아지는데 이거 우리 집에 왜 있지 이런 거? 이건 뭐야? 이건 왜 우리 집에 왜 있지 이거? 내가 이거 본 집에서 세배왔나? 이거 모르겠어. 이거 뭐야? 이게 그건가? 이거 전기 후라이팬인가? 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네. 하여튼 삼겹살 굽는 거야 이게? 아니 기름이 다튈것 같은데? 기름이 다튈것 같은데 이런 거? 이런 걸 누가 써? 이런 걸 집에서 쓸 수, 이거 쓰려면 신문지 깔아놓고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락앤락이 또 많아. 락앤락. 근데 락앤락이 얼마나 오래됐으면은 투명하지가 않아. 분명히 투명 박스였는데 지금은 투명이 아니라 안이 안 보여. 안이 뭐가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락앤락이야. 뿌연 락앤락. 식탁이 이렇게 있잖아. 이렇게 기역자형태로 이렇게 있단 말이야.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어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여기 밥이 있고 여기 냄비받침대가 여기 있어.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비닐 장갑. 그다음에 여기 후추. 여기 참기름. 그다음에 여기 바체어가 이렇게 있고 내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는다 이거야. 여기 쓰레기통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술방 때 먹었던 술병들이 여기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진열이 돼 있어요. 굉장히 규칙적이지. 그다음에 이제 내가 나갈 때뭐 이렇게 한두 개씩 집어서 나갈 때 재활용품에 버리고 이런 용도야. 나의 삶이 얼마나 그 체계적이고 얼마나 이제 그 실용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. 한번 착석을 하면 더 이상 일어날 필요가 없는. 내가 여기서 이제 밥을 먹고 병들이 이렇게 있고. 거기에 내가 휴지를 놓은 것 같고 두루마리 휴지를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공연 때 우리 형님들이 나한테 이제 그 비타민 같은 거 주신 게 여기다 내가 몰아놨어요. 비타민 같은 거. 그러니까 여기 이 뒤쪽이 보관 장소가 많은데 사실은 공간이 좀 많이 이제 남는 거지.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나는 이제 재활용 쓰레기를 어떻게 하냐면 신발장 여기가 이제 문이야. 현관문. 현관문이 이렇게 있고 신발 여기 있겠지? 내가 신고 나가는 신발. 그다음에 요 앞에 이제 박스를 놔요. 이렇게 박스를 놔. 여기다가 이제 쓰레기를 몰아. 재활용 쓰레기를. 그래서 뭐 햇반, 그다음에 뭐 페트병, 이런 플라스틱이나 비닐봉다리도 여기다 그냥 꾸겨 넣어. 이 박스에다가 다
너. 그래서 내가 나갈 때 아! 나갈 일이 있을 때 이걸 들고 나가는 거지. 정말 실용적이지 않습니까? 아, 저의 이제 깔끔한 이미지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어필해 드린 것 같네요. 그래요. 여러분들도 저처럼 청결한 생활 하시기 바라고 정리정돈 잘 하시기 바라고. 여기서 이제 피크 깔끔한 이미지에서 이제 피아노로서 여러분들한테 작살 크리티컬 내는 거지. 완벽한 이미지 메이킹 방송이었고.